적을 직접 공격하는 게 역사의 반복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오. 이 도시부터가 우리가 맞서야 할 전쟁 군주들에 의해 초토화될 뻔했잖소. 설교 마시오 마라하든. 나도 거기 있었어. 잘 알지. 백성들이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빛에 대한 믿음 덕분이었어. 믿음은 강력한 무기요. 그렇지. 얼라이언스는 빛에서 힘을 얻었어. 그럼 이 강철 호드는 무엇으로 시련을 이겨내지? 피눈물이라고 불리우는 한 부족은 자신의 죽음 속에서 진실을 얻었어. 이들을 이끄는 오크의 이름은 킬로그요. 킬로그의 부족은 한때 밀림을 지배했어. 그러다 아라코어가 나타났지. 숨어야 했소. 매일 공포에 잠식되면서 족장이었던 킬로그의 아버지는 숲속의 피신처 밖으로 나가는 걸 금지시켰소. 수년간 한때 용맹했던 전사의 살을 질병이 갉아먹었소.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에 대한 부족의 희망 또한 사그라졌지. 아버지, 언젠가는 물도 마를 것입니다. 그럼 또 생존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꼴류,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건 우리 삶이 아닙니다. 모든 족장은 부족을 위해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한다. 이게 아버지가 본 죽음입니까? 아니, 이건 내가 본 죽음이 아니다. 하지만 너도 네 죽음을 확인할 때인 것 같구나. 가라. 운명과 마주하라. 킬러그는 아버지 유산과 오랜 고대의 전통을 따랐소. 킬러그의 부족에는 훗날 족장이 될 자가 기르는 신성한 의식이 있었지. 그 의식은 자신의 눈 하나를 희생하여 죽음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소. 때때로 환영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지. 킬러그는 자신의 부족을 보았소. 지금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피의 욕망에 휩싸여 적들을 쳐부수는 모습. 그 속엔 킬러그도 있었소. 그의 결인 꺾이지 않았소. 심지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는 두렵지 않았소. 오히려 기뻤지. 그래, 너의 환영을 말해보거라 하더라. 저는 당당하게 적들과 맞서 승리하는 우리 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걸리느냐?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모든 족장은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부족을 위해서. 드디어 이게 내가 봤던 죽음이다.